안녕하십니까. 천신장군, 나 백마장군이라고 하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 대세 아닌 대세, 우리나라야. 역대 대통령님 중에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대통령님 사주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대통령님 참 이상해요. 제가 지금 정치인들이 보면은 삼재가 다 작년에 나가셨다든지, 안 그러면 올해 또 들어오신다든지. 근데 역대 대통령님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금 이제 내려가시는, 양산으로 내려가시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딱 임기를 다 들어와서 맞을 때 삼재였거든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이렇게 올해 삼재가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이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검찰총장까지 하시고 나 나중에는 그냥 어느 명문대에 나 검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교수님을 하셨더라면 노후가 굉장히 평안하고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또 정권을 또 잡으셔서 대통령님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5년 이 만기, 그러니까 임기를 5년 동안 이제 맡으시면서 우리나라 이제 5년의 임기가, 정치가, 나라가 어떻게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보이는 대로 이렇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윤석열님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삼재라는 건 사실은 복삼재는 없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도 우리 대통령님이 올해 들어오는 삼재셨는데 그래도 운이 있으셨던 삼재세요. 좋은 운이 있었던 삼재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맡게 되신 거고요. 또 이제 대통령을 이제 맡으신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셨고,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은 이 삼재 동안에는 입설에 구설에 관제 시비송사라는 머리 아픈 골치 아픈 인간으로 막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계속 따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격이 너무 강하고 또 어느게 보면은 걸음걸이도 어느 분들이 좋게 말씀하실 때는 아우 장군님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느 분들은 솔직히 나쁘게 말씀 표현을 하게 되면 조폭 우두머리 같고, 그런데 어떻게든 뭐 한나라의 우상이기도 하시기도 하니까 또 뭐 용이기도 하시고, 근데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삼재 동안에 안 좋은 이론이나 이런 게 많이 터질 수도 있고요. 까딱 잘못하면 인간이나 안 그러면 뭐 때문에 내 배우잖아,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 대통령 임기가 수위가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내려놓는 기로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분 사주 자체가 노후를 인해서 이렇게 맞이할 때 좋은 것이었으면은 일단 퇴임하시고 교수가 제일 좋으신데, 어떻게 됐든 한 나라의 제왕이 되셨으니까 정치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시끌시끌할 일이 있을 거고, 또 이분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똑같이 가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자체가 성향이 자기가 한번 딱 꽂힌 일에는 어떻게든 그걸 갖다가 막가파라고 그러죠. 저희가 하는 거. 그러니까 융통성 없이 좀 이렇게 밀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정치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정치 생활을 오래 했던 분에 대해서는 조금 딸리는 건 사실이고, 외교나 이런 문제에서도 사실 딸리는 게 맞아요. 근데 물론 뭐 그 밑에 있는 수하분들이 얼마나 또 역량을 발휘해서 보조를 하고 보필을 하냐에 따르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대통령 자리 그 자리에만 딱 올라가시면 어때요, 여러분? 다 자기가 딱 할 것처럼 했는데 막상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큰 왕님한테 얘기를 다 전하지 못하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를 못한다 잘한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좀 위험 수위가 많아요. 왜냐면 삼재가 참 안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적을 굉장히 많이 둬야 되는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면은 물론 이제 아내분이 이렇게 내조를 하시는 분이고 또 이거를 빌어주는 분이신데, 그 아내분이 지금은 대선을 할 때 이슈화된 게 많아서 지금은 조용히 있겠지만, 내가 볼 땐 또 아내로 인해서 또 장모로 인해서 이런 게 또 시끄러워질 수 있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삼재 때 치고 나가는 삼재. 자, 2022년도에 들어왔어요. 23년, 24년도 나갈 때 이게 다시 수익권으로 자기 때는 터질 거를 다 막았다 그래도 또 한번 난리가 날 일이 있답니다. 근데 왜 지금처럼 그냥 보필만 하는 것처럼 레이디 버스트가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나설 일이 분명히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으로 인해서 또 자지우지 자기가 또 교육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치고 나간 삼재의 망신수에, 입설에 구설에 또 뭔가 엮여서 자기 딴을 또 최대한 또 누르고 막으려고 하다 보는데, 이 세상에 끝까지 가는 비밀은 없다는 거. 그래서 대통령 아마
2022, 23, 24년도 마지막 해운년 이 치고 나가는 삼재에 뭐 막말로 얘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님 마냥 탄핵을 하니 마니 이런 게 아마 정치상으로 힘들 것이고, 또 이분이 삼재 때다 보면 산에서 불이 나고, 자, 이 대통령이 다 지금 임기를 맡았는데도 지금 울산부터 시작해서 큰 불이 막 화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대선이 돼서 이 임기를 지금은 맡았지만 그 전에 확정이 됐을 때부터도 산불이 여기저기서 났어요. 근데 이분이 또 뭐가 있냐? 물에서도 날 거예요. 물에서도 날 거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또 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전선과 전선끼리 있는 데서도 뭐가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분 자체가 내가 대통령도 그래요. 아유, 어쩌다 보니까 삼재라는 게 솔직히 이렇게 시간이 되면 돌아오는 게 삼재지 않습니까? 뭐 내가 삼재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도 싫어요. 만신인 저도 삼재 때 타격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님 또한 분명히 삼재 때 그런 거를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시끄러울 일이 많고, 안 그러면 자연재해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거 수습하면 저기서 나올 것이고, 또 내가 이런 자연재해를 수습하고 나면 또 사람으로 인해서 우왕좌왕, 또 가족으로 인해서 우왕좌왕, 당신은 청렴하고 깨끗하다고 하지만 제가 전편이나 뭐 여러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이라는 건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털어서 먼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다 그 세계에 가면은 처음에는 청렴하게 가겠다 그러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그 세계에는 또 그 세계의 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고요. 대통령님이 아마 3주 동안에는 굉장히 조금 피곤한 일이 생기시고,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내가 삼재라도 나한테 운이 좋은 삼재라고 해운년이 올 이민년의 해운년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치고 나가는 2024년도에 굉장한 휘말리지 않아도 될 일이 내가 항상 꼽혀서 간다는 것만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분 때문에 모든 이 운세가 나쁘면 나라에도 운세가 나쁜 거예요. 왜냐면 이 대통령 운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분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것 때문에, 그리고 자연재해도 많이 발생할 일이 있고, 옛날에는 조선시대나 이런 데는 나라의 왕의 기운이 안 좋으면 예를 들어 하늘길 문에서 문현을 또 구원했다 드리고 했잖아요. 지금은 뭐 세대가 지금 2000년대 세대를 가면서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이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런 쪽 한다 그러면 뭔가 막아가겠죠. 그런다 그러면 또 피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사주를 놓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